언더 제시하마이요 약견제상 비상 즉견혈행이라나 오늘은 13일 날이면은 우리 백중 49일 기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은 백중 기도하면서 항상 영가에게 천도제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구개만 딱딱 이게 금강경의 사구개이고 화엄경의 사구개, 법화경의 사구개, 열반경의 사구개를 다 이렇게 일러드리는 거거든. 근데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바로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을 여러분들은 독성은 잘하는데 내용들을 모른다고. 금강경 사구개의 몇 가지를 중요한 사구개 다 말하기는 너무 시간이 없고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소유상 개시험하가다. 모양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신들도 알 거예요. 모형도 그렇지만 마음도 그대로 순일하게 가만히 있지 않거든. 해인사 선방에 갔는데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별로 이렇게 망상이 떠오르지는 않는데 딱 죽비만 치면 앉으면 그냥 계속 누가 말을 안 하니까 그러지만 내면에는 많은 망상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본래 망상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다 허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허망하지 않은 법은 뭐냐?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라. 모든 형상은 본래 형상이 아닌 것을 알면 바로 열애를 본다. 그런 얘기거든요. 부처님께서 설은 금강 반야경을 45년 동안 설법해서 21년을 지원장사에서 설했거든. 그래서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13일 날부터 이제 금강경 독송하면서 계속 49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7월 백중에 회향을 하게 될 건데 좀 뜻을 알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금강경 사구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사구개가 또 뒤에도 몇 개 있는데 다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망하지 않은 것, 어떤 거냐. 지금 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자. 모든 상이 있는 것은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꾸 변해가는 거니까 우리도 변해가고 있고 마음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금강경이 반야경의 600부 중에서 577번째가 금강경이라 모든 경전이 바로 법화경, 열반경 그런 것들을 다 사라고 나중에 유교경을 사라고 부처님 열반에 드셨거든. 깨달음을 이루는 걸 삼맥삼벌이라고 얘기하죠.
응어하죠. 은하 항복 기심 그게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어떤 것을 항복받아야 되냐 그 내용이거든요. 어떤 마음을 머물러야 되냐. 첫 번째 광대심. 넓을 광자 큰 대자 광대심. 넓고 큰 마음을 내야 된다. 넓고 큰 마음. 인도에서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데 이쪽이 바로 대승불교권이라고 얘기하고 미얀마 쪽에는 소승불교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대로 실천하면서 대승은 너와 내가 함께 깨달음을 가져오자 하는 게 대승이고 소승은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광대심, 그 대승불교 사상이 바로 넓고 크게 마음을 가져라. 나만이 아니고 우리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으면 좋겠다. 제일심, 으뜸가는 마음. 제일심은 좋은 생각, 항상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좋은 생각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 할 줄 알아라. 상대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상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부끄럽지 않게 적어도 부처님께 합장하고 내가 부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삶,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삶, 그런 것들이 바로 보살이 세 가지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부처님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라. 부처님 가르침대로 보살의 원력대로 살아가는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항상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심, 아무리 광대심과 제일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중단이 없어야 돼. 끊임없이 가야 돼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경계에 가면 딱 뒤집어져 버리거든. 항상 뜨게 여유롭게 갔으면 좋겠다 해서 상심, 그리고 불전도심, 뒤바뀌지 않는 나는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부처님 앞에서 정말 답게 살겠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서 답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딱 돌아서서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은 잘못된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뒤바뀌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초지일관하는 뒤바뀌지 않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금강경 독송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있어. 항복받아야 된다. 어떤 것을 항복받아야 되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일화라고 하듯이 우리는 한 꽃이야. 나라는 생각, 인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라는 생각, 그걸 항복받지 않으면 안 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아마 금강경을 독송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화두가 1700 공안이라. 그 화두 드는 방법, 대승불교권에서는 화두
가나산을 중시하거든요. 가나산의 화두가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화두를 들 것인가, 화두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무자 화두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늘 또 여기 와 있거든.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사상, 부처님께서 모든 생명체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아를 생각하게 돼. 내가 지수화풍 사대를 뭉쳐서 이 육신을 이루었는데 어느 땐가 지수화풍 사대로 다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아를 생각하게 되고, 무아를 생각하다 보면은 무예가 되고 걸림이 없고 무집착, 어떤 것에도 집착을 하지 않고, 또 그러면서 무념이 되고, 그래서 무심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좋은 생각에 머무르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광대심과 너그럽게, 나만이 아니 우리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일심, 끊임없이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중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단된 삶이 되지 않게 하고 뒤바뀌지 않게 좋은 생각을 실컷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지금 부처님과 나와 약속해놓고는 돌아서 어떤 경기에 부딪히면 싹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 사쿠계 남어치기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쿠계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사쿠계에다가 더 힘을 줘서 독송해야 돼. 5분에 보면은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견재상, 비상직견열에 생각하면서 입으로만 달달달 독송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독송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니까 조계종의 신도로서 소위 경전인 금강경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독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고 금강경 독송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까 싶어서 오늘 금강경 사쿠계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